밤에는 뉴욕증시가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했습니다. 뉴욕증시는 오늘 밤 재개장됩니다. 유럽증시가 대형 식품업체 간 빅딜 시도에 힘입어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1% 내외로 올랐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 본 예산과 추경 포함 예산의 사이인 290조 원 중반대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4대 강 살리기 사업 비중 절반 이상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판매한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달 들어 1년 만기 예금의 최고 적용금리를 연 4 내지 4.4%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린아입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1% 상승을 했었죠. 내용적으로 보면 26년의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실업률이 치솟은 결과를 내놓았지만 지금 현재 8월 비농업부문 고용 감소 규모가 예상치보다 훨씬 양호하다라는 소식에 오를 수가 있었는데요. 간밤엔 뉴욕 증시는 노동절 관련해서 휴장을 냈습니다. 이제 잔인한 달이라고 불려지는 9월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앞으로의 향방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분석은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간밤에는 노동절 휴일 맞아서 휴장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잔인한 9월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9월에는 뭐 역대 그 장 자체가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는 그런 전통이라든가 어떤 그 관례도 있는데 9월 잔인한 달에 어떤 징크스를 이번에 깰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9월 달에는 시장에서 주요 이슈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작년에 9월 13일에 파산을 했었고 9.11 테러 등 이제 9월 달마다 특징적으로 이상의 증시가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에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보통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는 경기 선행 지수가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약세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9월 달 이제 4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기대감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번 미 증시의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9월 징크스가 어떻게 도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9월 징크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주요 지표들 그리고 경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세가 꺾인다기보다는 시장에서의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간 조정 국면으로 진입할 수는 있겠지만 큰 폭의 하락보다는 좀 완만한 하락세 이후에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한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유럽 증시는 이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이었었던 만큼 시장에서의 그러한 우려감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지금 섞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오늘 미 증시 시장에서의 이러한 모습 유럽 증시의 훈풍을 타고 강세장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을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지만 지금 올 들어서 S&P 500이 지금 현재까지 한 5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가면서 서머 랠리도 사실상 종언을 구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자, 이번 주 때문에 9월 증시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이번 한 주 뉴욕 증시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 미 증시 지금 계속적인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전 고점이었던 9,600선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금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결국 5일 이평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큰 폭의 급락세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다우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지금 시장에서의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주었었지만 결국은 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5일과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흐름세를 받으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기대감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우지수의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주봉 차트로 봤을 때도 결국은 5주 이평선을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큰 급락세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우지수 9,000선 내외 부근에서의 강한 저항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큰 급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9,000선 내외에서의 지지 그 이후에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리고 9월 징크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현실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인 강세장에 따른 이제 우려감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미 증시에 이제 보았을 때는 이런 흐름을 새를 받으면서 결국은 과연 미 증시가 9월 달에 과연 징크스가 나올 것인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결국은 이제 3분기의 경기 회복세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재정적자 또한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악재로 형성될 건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 경기 회복보다는 가파른 미 증시의 움직임이 감회수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감회수 국면이라고 하지만 시장에서 기업들의 어닝 모멘텀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퍼 그리고 이제 PER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이 단기 감회수 국면으로 진입은 했겠지만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이러한 우려감들은 결국 경기 회복보다 빠른 미 증시의 상승세의 움직임이 결국 시장에서의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인 악재로서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지금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금값이 온스당 1000선 내외 부근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날 미 경기 지표가 미 기업 실적, 기업 미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조금 시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펀드들이 지금 이제 해지 개념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금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천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란 금 가격이 온수당 천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네. 결국은 단기적인 악재에 따른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인 추세의 움직임이지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천선을 돌파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세를 받았을 경우 미 증시 9월 징크스가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라서 금 가격 또한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건 단기적인 악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세로 봤을 때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인한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인한 이러한 약세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단기적인 추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흐름세를 이어받는다고 했을 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지금 경기 회복세가 조금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뉴욕 증시는 조금 그 속도에 또 조금 더 빨리 가는 듯 보이긴 하지만 큰 폭의 급락세는 없을 것이고 기간 조정 정도로 지금 보여진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 8월 또 이번 주 지난주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지난 주말 앞두고 실업률이라든가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감소 규모 등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엇갈린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고용시장 동향에 대한 평가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용지표 개선 여부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가 많지만 잔인한 9월 어떤 투자 심리를 조금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지금 이제 실업률이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영향력은 조금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업률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이제 내수 촉진 분야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지금 실업률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 증시의 악재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경기 회복에 대한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 건 실업률입니다. 지금 실업률이 9%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실업률이 어느 정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일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월간 지금 실업률에 따른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이제 미국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오바마 정부에서 나왔던 이러한 정책들이 경기 부양책들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한다라는 우려감 또한 제기되고 있는 건데 2차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여부 그리고 이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실업률이 완만한 하락 추세로 전환될지 여부에 따라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큰 흐름세가 이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은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 경기 회복에 따른 실업률이 과연 9%대에서 8%, 7%대로 얼마나 하락할지 여부에 따라서 미국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의 시그널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앞서서 최근 들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강화되고 있다. 뉴욕 증시의 어떤 헤지성 성격으로 지금 금가격이 온스당 $1,000 육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가격이 이 정도면은 한 뉴욕 증시 유가는 한 배럴당 $100 선이 돼야 맞다라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럴당 $70대도 사실상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 지금 이러한 유가의 움직임을 자체가 이제 OPEC회의가 있습니다. OPEC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러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일어나고 있지만 유가가 좀 더 민감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헤지펀드들이 이제 롱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숏 포지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유가 자체가 지금은 계속적인 강세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우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미 경기 회복세에 대한 탄력성이 어느 정도의 부느냐의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휘발유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아직까지는 실업률에 따른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휘발유 그리고 유가의 소비가 촉진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가가 70불을 안착을 하고 다시금 또 위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얼마만큼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지금 지수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헤지펀드들의 롱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서의 발목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는 65불에서 70불의 박스권 장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미 다우 지수가 다시금 1000포인트 내 부분까지 상승했을 경우 70불 선을 안착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65불과 70불의 박스권 장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원유 재고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는 좀 소비가 살아나서 수요가 좀 더 늘어야 유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중국 증시 변수도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 사실상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10일 그 다음에 사실상 미국 증시의 어떤 큰 지표 발표는 없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시각이 될 것 같은데 중국 쪽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지표 들이 많이 발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에서의 가장 큰 이슈들이 많이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11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구매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등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서 미국의 이제 움직임 또한 조금 예측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중국 정부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원유 중국 정부에서 이제 원자재 수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 증시의 움직임이 중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은 민감한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코아 그리고 맥모란 같은 이제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 이러한 생산업체들 같은 경우에 중국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요 근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했을 경우 지금 이번 주에 있을 중국 증시의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 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주 또 우리 증시는 미국 뉴욕 쪽도 뉴욕 쪽이지만 또 중국 증시 영향도 많이 받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 우성대 연구원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하이닉스 연내 매각이 추진이 되고 있죠. M&A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달궈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와 채권단이 대형 인수합병 M&A 매물의 매각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대기업 매각 및 M&A 작업이 좀 더 활기가 띠고 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정부와 채권단이 하이닉스 반도체와 또 동부메탈,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을 올해 안에 완료키로 했으며 또 쌍용자동차 역시 뭐 살 사람만 나타나면 바로 신규 자금을 지원을 해서 매각을 이제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뭐 표에 준비됐지만 연내 이제 매각과 M&A 진행 중인 대기업은 현재 4개로 예상돼 있고요. 여기 이제 쌍용차와 또 몇 개 기업을 또 포함하면은 뭐 많게는 뭐 5개 이상 또 10개까지도 뭐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 하이닉스 이 주식관리협의회 주관 기관인 이 외환은행이 이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이 하이닉스 M&A 방식과 또 절차에 대한 안건을 뭐 가결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에서 한 4~5개 정도 기업이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또 연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아마도 선정이 될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산업은행이 현재 매각을 진행하고 있죠. 이 대우건설과 동부메탈 역시도 현재로서는 연내 매각이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 대우건설의 경우 이제 해외 사모펀드와 또 중동계 자금이 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매각이 아직까지 뭐 표면 위로 이제 수면 위로 완벽히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물밑에서 뭐 대략적인 작업들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렇게 한번 관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각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역시나 지금이 어떤 매각을 마무리 짓기에 적기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나 내년에 금리 인상 카드를 조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와 채권단이 이제 M&A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 글로벌 출구 전략 시행에 따른 이 금융시장 불안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예. 이런 의지로서 현재를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제 금융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안정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또 국내 주가 역시도 큰 폭으로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M&A의 최적기다. 한마디로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러한 공감대가 현재로서는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사실 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또 매물로 내놓고 있고 또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사실 다 이루어진 딜이 거의 깨지는 등 이 M&A 시장에 그야말로 또 찬바람만 불지 않았습니까? 네. 뭐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기업 결합 심사 건수 같은 경우 지난 2007년 이제 857건에 달하던 이 건수가 이제 지난 상반기 같은 경우 이제 188건으로 뚝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실 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제까지 준비해왔던 것을 아마도 이제 올 하반기 중으로 좀 제대로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관측이 되고 있고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차례 이제 M&A를 시도를 했지만 계속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계속적으로 또 미뤄져 왔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LG와 포스코가 좀 이제 인수를 할 만한 유력으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하이닉스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사실 이제 과거 하이닉스의 전신이 바로 이 과거 현대전자와 또 LG반도체와 합병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뿌리와 정통성 역시도 좀 감안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순이익만 1조 원 이상을 내면서 이 자금 열악 역시도 상대적으로 좀 풍부하다는 점에서 채권단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외 매각이 현재로서는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이 대우건설 인수에 이 세계적인 사모펀드와 또 중동계 자금 등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서 이 하이닉스와도 대우조선해양 등과 달리 이게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전략기술 유출 위험이 현재로서는 적기 때문에 이 해외 매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재 이렇게 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또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쌍용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법정 관리 상태이긴 하지만은 현재 이제 서울인베스트가 이 기관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이 PEF를 구성한 뒤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 현재로서는 좀 한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서울인베스트 같은 경우 이제 쌍용차 지분 51%와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할 경우 인수 대금이 한 3천억 원 정도로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5천억 원
3천억 원 안팎의 추가 투자, 지금 한마디로 쌍용차를 사들여서 정상화를 시키는데 약 8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가 될 것이다. 이 정도 돈을 갖고 있는 이제 해외 기업들이나 국내 기업들이라면 쌍용자동차에 관심을 둘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대충 윤곽을 좀 내놓았습니다. 290조 원대 규모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부문별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제 기획재정부가 어제 정부가 전 총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이 서민과 중산층의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이른바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는 점이 바로 눈에 띄고 있고요. 네. 또 4대강 외 사회 간접자본, 즉 SOC 투자에도 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바로 복지 예산 부분인데요. 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린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특히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민 중산층 둘째 아이부터는 이 보육료에 대해서 정부가 전액 지원을 하고 또 맞벌이 부부의 이 보육지원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를 해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이 재원의 절반을 떠맡을 예정이라고 하는 점이 바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내년에 이제 4대강에 투입되는 총 금액이 약 6조 7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3조 5천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3조 2천억 원가량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내년에 이제 55만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추가로 신설이 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올해 25만 명에서 이제 10만 명으로 축소를 해서 대신 연장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의 그 절반을 지금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 조금 눈길을 끌고 있고요. 뭐 복지 예산도 지금 사상 최대인 6조 내지 7조 정도로 이제 편성이 돼 있다는 것도 역시나 이목이 쏠리는 대목인데 특히나 수자원공사 이 우량 공기업이 4대강 살리기 예산의 한 절반 이상을 좀 떠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4대강 살리기 부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정부는 이제 논란이 되는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절반을 이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게 떠안겨서 좀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숨통이 트이게 한 다음에 그리고 또 남은 예산으로 이 사회 간접자본 투자에 쏟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게 네. 아무래도 이 예산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느니 네.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 같은 경우 오는 10월 이 재보선과 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른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정부는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에 대해서 경제위기 이전에 이제 당초 2009년 정부안 이상을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4대강까지 합치면은 이 SOC 부분에만 약 26조 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 셈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아마도 국회에서는 좀 많은 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현재 부채 비율이 20% 이하이니 우량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과연 이렇게 4대강 사업의 재정 절반을 떠안는 것이 맞는 것이냐. 뭐 어떻게 보면 정부 예산에는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공기업 예산 자체가 또 뭐 크게 봐서는 정부 공공부문 예산이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았을 때는 정부 재정의 일부라는 점을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일부에서는 이제 윗돌 빼서 윗돌 받기가 아니냐. 이러한 또 이제 비난까지도 현재 이제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또 복지 예산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이제 보육료 지원 대상을 중상층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하겠다는 점이 이제 눈길을 끌고 있고요. 네. 이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 이제 0세에서 5세 유아를 둔 이 자녀 가운데서 이 전체 소득의 50% 이하 가구 같은 경우는 현행과 같이 100% 무상 지원을 하고 또 여기 신규로 전체 소득의 70%까지 가구에도 차등 지원할 방침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또 노인 소득 안정과 건강 지원 또 중증 장애인 연금이 도입될 예정이고요. 또 기존에 예상됐다시피 서민 보금자리 주택 공급 역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는 복지 지출 규모만 당초 이제 08년, 02년 계획이었던
80조 3천억 원의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현재 내다보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복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현재 정부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정부의 이번 내년 예산안 방향에 대해서 4대강 비난을 비켜가고 친서민 정책을 뒷받침한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재개장되는 뉴욕증시는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고 알려진 잔인한 9월장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6개월간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S&P 500이 올 초에 비해서 50%나 상승해 있는데요. 가격 부담을 떨쳐낼 수 있을런지 고용지표, 10일에 발표되는 주간 고용지표에도 지금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증시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